이곳에 남자 환자분이고 양쪽 사이너스 탈시 주위의 통증을 주소로 이제 의뢰가 온 분인데, 그래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이제 엔테로라테랄 탈라파셀 신드롬의 의심이 돼서 이제 엑시아 로딩 CT, 스탠딩 CT에 변형된 형태인데 그걸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예약적 검사상 이제 증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남깁니다. 영상은 이제 환자분이 개인정보라든가 이제 얼굴 같은 거는 노출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발을 예약적 검사하는 거를 촬영해서 교육 목적으로 공개하는 걸 동의한 상태에서 이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라운드 라테랄 앵클에 이제 페인이 있으면 여러 가지 포인트로 검사를 하는데, 여기가 엔테르 인피리어 티비퓨럴 리가멘트의 텐더니스 페인을 호소를 하고 여기 검사를 하고, 이쪽에서 ATFL 페인 텐더니스를 검사를 합니다. 여기에서 CFL 페인 텐더니스를 탈라 인서전이죠. 그래서 검사를 하고, 여기에서 쭉 임팩을 해요. 여기 이제 슈퍼피셜 페로니알러브 이렇게 보이네요. 라테랄 벤치. 그리고 여기에서 바디하고 내각의 정션이죠. 탈러스 넥바디 정션에서 ATFL의 탈라 인서전 부위에 페인하고 텐더니스를 또 확인합니다. 여기 어큐트나 크로닉 란트라 앵키니스트리피티 또는 ATFL 럽처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나 여기에서 페인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SCR 인저리 프랙처 말고 이제 순수하게 AITFL에 이제 인저리가 있는 분들을 접질러서 여기 텐더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이너스 타시 신드롬이라고 하면 이제 이 사이너스 타시 쪽에 이제 쭉 눌러서 통증을 호소하는지를 확인하면, 압통을 호소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이 사이너스 타시는 일반인들도 누르면 압통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환측하고 건측하고 같은 힘으로, 같은 위치로 똑같이 눌러서 통증 여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사이너스 타시의 정중앙에서 눌러서 저쪽 안쪽 인터오세어스 리가멘트에 어떤 인플라메이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쪽 전방, 이쪽도 눌러서 바이퍼케이트 리가멘트라든가 서비컬 리가멘트에 페인이 있는지, 아니면 탈로 카타니아 코알리션에 페인이가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어쨌든 양쪽을 비교하는 게 중요한데, 이 환자분은 어디를 페인을 호소하냐면요, 이 기스앤앵글의 베이스 보드 아주 제일 아래쪽, 그쪽하고 포스테리어 파셀 엔테리어 쪽, 엔테리어 맞은 쪽, 여기를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그냥 이렇게 눌러서는 통증을 별로 안 하세요. 근데 엑셜 로딩을 주면서 발고수를 하면, 예, 이렇게 하면 거기 통증을 호소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쪽에 포스테리어 파셋의 엔테리어 마진과 기스앤앵글의 이 디포션 이그 베이스 부분, 이게 제일 낮은 부위죠. 그 부위 사이에 있는 소프트 티슈가 제가 누른 다음에 이 발고수 스탠딩 포션을 했을 때 거기에서 임핀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엔테로라테랄 탈라파셀 신드롬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게 있으면 다 엔테로라테랄 탈라파셀 신드롬이냐? 꼭 그런 건 아니고, 포스테리어 파세 사이너바이티스일 때도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엔테로라테랄 탈라파셀 신드롬일 때도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지어는 포스테리어 티베리스 텐던의 테노시로바이티스 있을 때도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추가적인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뭔지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엔테로라테랄 탈라파셀 신드롬이 이제 맞는 것 같다. 그럼 우리가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뭘 하냐?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에다가 이제 우리가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소량을 합니다. 그러면 안티 인플라메이션이 이펙트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에이트로피, 이게 에이트로피를 시키는 이펙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스 이펙트도 줄이면서 안티 인플라메이터리 이펙트를 주면서 페인이 다만 2주 한 달이라도 좋아지면, 아, 그러면 이쪽에 뭔가 임피지가 있구나, 엔테로라테랄 탈라파셀의 가능성이 좀 높겠구나라는 걸 진단도 하면서 치료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거고, 이게 만약에 자꾸 재발한다 그러면은 럼펙토미, 즉본 임피지 되는 것을 깎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환자분은 이쪽도
같은 증상에서 이렇게 그냥 눌러서는 환자분이 여기를 통증을 호소하는데 이렇게 한다면 스탠딩 포지션 이렇게 하면 부부의 이제 통증을 많이 호소합니다. 엔테르나트로 탈락하셨을 때 심드롬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인 이학적 검사 소견이었습니다.